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남성의 얼굴은 놀랍게도 절반만 더 심하게 늙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원인은 바로 자외선. 남성은 28년 동안 트럭 운전사로 일하며 주로 왼쪽으로만 햇볕을 받아 얼굴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선크림만 잘 발랐어도 피부 노화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거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선크림도 잘 알고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자외선 하면 안 좋은 생각부터 떠오르지만 사실 인체의 피부는 자외선을 흡수해 비타민 D를 만들어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대사, 면역체계, 인슐린 분비, 혈압 조절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건강한 사람이라면 보통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만 햇볕을 쬐어주면 충분한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자외선은 항염이나 근육 강화, 정신 건강에도 좋은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피부에 화상을 일으키거나 피부염이나 노화는 물론 2011년 WHO에서는 자외선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피부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자외선은 한 가지가 아니라 크게 A, B, C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 셋 중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자외선 B와 자외선 A입니다. 자외선 B, UVB는 주로 여름에 많아지는데 일광 화상이나 피부 노화를 일으키고 면역학적 기능을 저하시켜 세균 감염이나 암을 발생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외선 A인 UVA는 사계절 내내 일정하게 있으며 피부 내에 탄력 섬유와 콜라겐을 붕괴시켜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 광독성 피부염이나 피부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고를 때는 자외선 A와 B를 모두 차단해주는 선크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946년 프란츠 그레이터라는 화학자에 의해 선크림은 처음 발명이 되었습니다. 선크림에 써있는 SPF 지수라는 건 역시 그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 지금까지 세계 표준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SPF는 Sun Protection Factor의 약자로 자외선 B에 대한 차단 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크림에 가끔 PA++++ 등의 표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PA는 Protection Grade of UVA의 약자로 자외선 A에 대한 차단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SPF 30 이상, PA++나 PA++++를 선택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선크림을 바르다 보면 유난히 어떤 선크림은 바르기도 뻑뻑하고 얼굴에 하얗게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선크림의 성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자외선 차단제는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물리적 차단제, 무기자차와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화학적 차단제인 유기자차가 있습니다. 유기자차는 유기자외선 차단제의 줄임말로 부틸메톡시디 벤조일 메탄이나 에틸헥실 에톡시신남웨이트 같은 유기화학물질이 주성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자외선을 흡수하여 환원시키는 방식이라서 피부에는 잘 발리지만 민감한 피부에는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무기자차는 무기자외선 차단제의 줄임말로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징크옥사이드가 대표 성분입니다. 미세한 분말로 이루어진 무기자차 성분이 피부에 물리적인 방어막을 씌워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하얗게 뜨는 백탁 현상이 있고 쉽게 발리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무기자차 선크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노 선크림이란 것이 등장합니다. 무기자차의 성분을 나노 단위로 작게 만들어 크기가 피부세포의 간격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피부에 쉽게 흡수되고 백탁 현상도 거의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크기가 작다 보니 일부 성분이 피부 모공 속으로 침투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나온 것이 바로 논나노 선크림입니다. 논나노는 말 그대로 나노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논나노 선크림은 피부 틈새보다 큰 입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피부엔 흡수되지 않고 안전하게 피부 보호막을 형성해 자외선을 차단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선크림을 사용하실 때는 각 선크림의 장단점을 잘 고려하셔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피부를 잘 지켜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FDA에서 권장하는 선크림의 적정 사용량은 1제곱센티미터당 2mg 정도라고 합니다. 얼굴 전체를 바를 때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의 양을 발라야 선크림에 쓰여진 수치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외선 차단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외출 30분 전에 꼭 선크림을 발라주시고 자외선 차단 지수가 아무리 높아도 2, 3시간이 지나면 한 번 정도는 더 선크림을 덧발라주시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